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오랜만에 만나는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KCM OD 실버 V11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미드레인지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사운드로 극찬을 받은 KCM OD 실버 V10이 새롭게 디자인한 서킷과 섬세하게 선별된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되어 V11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린 부스트부터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까지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운드의 설정이 가능하며 차지 펌프 IC를 사용하는 27V 부스터 회로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KCM OD 실버 V11은 오리지널에 더욱 충실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노이즈 또한 최소화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저희가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을 알게 된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그죠. 처음에 이제 KCM OD 버전 10 V10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이게 진짜로 버전 10일까? 그냥 이제 V10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걸까? 아니면 버전 10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V11이 나옴으로써 네. 이게 버전이 맞는 거구나. 이 특히나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이 다양한 버전들이 출시되잖아요. 맞아요. 뭐 보면은 V3, V4 요 정도까지만 나와도 와 정말 오래된 제품이고 활발하게 계속 리뉴얼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네. 제품을 출시를 하는구나 하는데 일본 브랜드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는 제품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도 KCM OD 이 제품에 어떻게 보면 정말 사활을 걸었고 네. 클론의 진심인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가 실제로 KCM OD 실버 V10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비교해 보면서 예,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페달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고음역대를 컷하거나 부스트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네.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을 한 상황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볼륨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네네. 사운드가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 저희가 오리지널 클론 센타우로를 다뤄봤을 때도 밟았을 때 정말 오리지널에서만 느껴진 사운드는 분명히 있지만 네네. 밟았을 때 그 특유의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잖아요. 하는 노이즈. 근데 이제 물론 이 한국에서는 이 그라운드 리프트 공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고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이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는 내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다. 네. 정말 깔끔하게 부스팅을 시켜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인을 한번 높이면서 그죠. 볼륨을 좀만 줄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이 클론 센타우로 특유의 청명하면서도 힘있고 탱글탱글한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제 게인을 좀 줄이고요. 톤도 깎아서 볼륨을 높이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까지는 성급한 판단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버전 10보다 좀 힘이 좋아진 건가 아니면 미들이 조금 더 올라온 건가 지금 약간 아리까리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클론 센타우르라는 이펙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싸지만 그리고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페달도 아니잖아요. 단종이 됐고 매물이 뜨기 전까지는 네.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없는 페달이 되어버렸습니다. 클론 센타우르라는 이펙터 역시 제가 지난 시간에 튜브 스크리머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입을 했을 때 그 금액을 투자하고 구매를 했을 때 연주자가 굉장히 많이 당황하는 이펙터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클론 센타우르는 클론 센타우르에서만 나는 분명 그 사운드가 있어요. 그 사운드를 진정 자기가 사랑하고 이 남이 이펙터가 됐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한번 구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고 내가 여기다 꽂혔다 그럼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태워도 됩니다. 솔직히 그 사운드 아니면 거기서 안 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만 들리는 말로만 듣던 이게 전설의 사운드고 이게 정말 최고의 사운드다 라는 생각만으로 예를 들어 6,700만 원을 태웠는데 이펙터를 밟는 순간에 실망할 수 있는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길을 갈 바에는 이렇게 잘 복각이 되고 가격이 합리적인 이 외관도 멋있고 정말 잘 만들어진 이펙터를 먼저 만나보고 이게 과연 정말 내 취향인가 판단을 해서 오리지널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풀게인 한번 가볼까요? 네, 풀게인 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클론 센타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KCM OD 같은 경우는 이 풀게인 사운드 하나만으로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KCM OD는 어떤 그 당시 때 등장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네? 이 클론의 복각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로도가 좀 많이 쌓였을 때 등장한 제품이었고 리뷰를 하자마자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길로 네? 이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제 메인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쓰고 있고 거의 KCM OD로 오버드라이브 톤을 보통 다 커버를 하고요. 뭐 네. 당연히 이제 그 늘 말씀드리지만 요걸로 모든 이 페달 하나만으로 할 수 없어요. 다 이제 그 매칭을 하고 네. 이제 뭐 블렌딩을 해서 써야 되죠. 다른 페달들이랑 그 KCM OD에서 보여준 이 톤이 어떤 뭐 클론계 정답이다 라던가 뭐 완벽하게 복각했다 이런 말은 뭐 안 하겠습니다. 네.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 버즈비에 남겨놨죠. 오리지널이랑 비교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라고 느끼는 어떤 브랜드들은 개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 영상 그 저 이제 클론 이제 그 전쟁 이제, 네? 이제 시청하 보시면 생각보다 오, 이 페달 엄청 비슷하네라고 느끼셨던 페달도 많으실 거고 뭐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들고 나온 오리지널 센타우로랑은 조금 결이 다르네라는 브랜드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KCM OD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그 저희 기준이죠. 버즈비 콘텐츠 기준으로 치면은 뭐 완전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느꼈던 게 자신의 색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클론 복각 중에 KCM OD가 저한테 가장 잘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택한 것이고요. 이 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힘이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는 어디 중간을 잘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KCM OD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론 센타우르 그 복각들 중에 약간 모난 부분들 그러니까 사운드에서 살짝 모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예를 들면 존 메이어 사운드라던가 뭐 정말 다채롭게 쓸 수 있는 톤이 많고 요거는 역시나 뭐 좋았다. 역시나 좋고 버전 11도 뭐 예를 들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이상한 길로 가는 그쵸, 그쵸, 경우가 그쵸.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친구도 올라운드로 다 그러니까 모든 장르에 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사서 쓰셔도 어렵지 않은 페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도 사운드에 실패는 없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계속된다. 또 클론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 그럼요. 하지만 이 모든 이펙터 브랜드의 이 수원성 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전설적인 사운드이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에서 그 사운드를 계승하고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 역시 선두 그룹에 있다라고 감히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